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 더 이깁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김포에 있는 명심이 더 이깁니다. 오늘은 특별한 다육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요렇게 지금 박스에 담겨진 채로 있는데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들입니다. 오늘은 모두 5,000원에 드립니다. 모두 5,000원에 드리는 5,000원의 행복이에요. 여기 지금 매장 안에 있는 다육들도요, 여러분 5,000원보다 더 가격이 있는 아이들 모두 토 모아가지고 5,000원에 여러분께서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가격은요, 이제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가고 5만원 이하는 배송비가 있고요. 선물은 오늘은 5,000원 행복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오늘은 정말 저렴하게 드리는 아이들, 만원에 판매되는 것, 심지어는 2만원에 판매되는 것도 모두 5,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선물은 준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5,000원의 행복 명심 이달에서 준비한 아이들, 지금 여기에 박스에 담겨진 신상 아이들, 따끈따끈한 신상, 지금 막 들어온 아이들 포함해서 안쪽에 있는 묵은 군생들도 같이 아주 좋은 가격 5,000원에 맞춰서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품종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쪽에 있는 여기 박스에도 있네요. 와, 저 핑크로즈도 대박이죠. 사이즈 너무 좋고요. 이렇게 핑크핑크한 핑크색의 빛감이 살짝 올려져 있고요. 와, 펜더스도 완전 묵은둥이 목질화가 다 된 이런 아이들도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보시고 문자로 품종 선택으로 해주세요. 먼저 핑크로즈부터 보여드립니다. 핑크로즈도 여기 지금 상자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제가 하나를 떼볼까요? 아이고, 여기 요거 보시면 이렇게 목대,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뭐 그렇게 애기는 아니에요. 지금 목질화가 돼가고 있는 거고 지금 물을 안 먹여서 약간의 그 아이들이 그 수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지 지금 수분 먹고 이런 아이들이 뿌리 하착이 되게 되면 진짜 사이즈도 좋고 5,000원에 사실 수 없는 그런 수영과 사이즈예요. 이거는 핑크 로즈. 나중에 핑크핑크한 여기 투명 들어온 거 보이시죠? 연한 핑크색으로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와, 요거 엄청 좋다. 이거 5,000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근데 수영은 다 똑같지는 않아서 요런 수영도 있고 철화가 풀린 것 같은 느낌. 아이고, 그런 수영인 것 같아. 이런 거는 그렇죠? 수량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거 수량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멋진 수영을 가진 핑크 로즈를 5,000원에 사장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렸고요. 샌디고, 어떻게 이거 엘렌이라고도 하잖아요. 샌디고. 이거는 탄 거예요. 병이 아니라. 병이 아니라 여기 까만 거는 탄 거고. 아이고, 무거워라. 완전 흙에다 심었네. 이거 산만 사이 들어갔네요. 물이 심어져 있어. 이거는 동글동글한 미인 종류에 가깝게 키우는 거예요. 동글동글하고 핑크색의 빛감 올려주는 엘렌인데 예전에 이 엘렌 품종이 정말 많았었어요. 제가 다육을 시작할 때는. 근데 요새 많이 소개가 안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 와, 근데 이 사이즈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5,000원에 5,000원에 엘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꼭 득템을 하셔야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많이 없습니다. 엘렌 이렇게 준비된 사이즈는 15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엄청 무거워요. 이런 거는 지금 수영이 자유롭게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수영을 만들어내는 엘렌 핑크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펜더스인데 이것도 5,000원에 드려요. 이것도 목대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가는 목대가 있으면서 목질화가 된 묵둥이 펜더스. 색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노란빛과 함께 그 라인 보라색의 연한 색의 라인이 있고요. 꽃이 이렇게 펴졌잖아요. 꽃이 참 이뻐요. 그죠? 펜더스는 향기도 나요. 펜더스에서는 향기도 나거든요. 향기가 아주 좋은 향기가 나고 요 아이 모아서 심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모아갖고 심으시면 되시는 아주 사이즈 좋은 펜더스. 애기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또 묵은둥이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 아이도 5,000원에 드린다니까요. 요것도 이제 받으셔서 이거는 몸이 분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받으시면 모아가지고 심어주셔야 되실 것 같고요. 정말 그 입장이나 꽃도 이렇게 펴진 것도 있고 정리하셔서 심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목대는 이렇게 가는 목대가 목질화가 다 돼 있는 이거는 펜더스입니다. 염자도 5,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도 5,000원에 드리는 그 품종이 아니에요. 원래는 가격이 훨씬 더 있는 건데 지금 5,000원에 사장님께서 맞춰주셨어요. 와, 이거는 요 가격에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염자입니다. 지금 계절이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이렇게 색깔이 많이 빠졌는데요. 요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황금색으로 이렇게 색깔과 진한 빨간색으로 같이 이렇게 내주는 염자입니다. 입장이 크진 않습니다. 미니 염자처럼 입장이 좀 작고 귀여우면서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요것도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너무 이쁜 염자. 염자는 한두 개씩 다 모두들 가지고 있으셔서 있어도 또 데려가셔서 저 이쁜 분에 심어갖고 선물도 주시잖아요. 요거는 개업 선물, 뭐 친구 집들이 선물, 뭐 아무데나 다 식당을 하시는 분이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면 아주 좋다는 염자가 5,000원의 행복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도 데이스 금, 사탕 금이라고도 하고요. 요것도 이렇게 많아. 밥이 많아요. 밥이, 제가 볼 때는 이 사탕 금도 이렇게 숱이 많고 밥이 많은 얼굴 그 자구가 많고 입장이 많은 건 별로, 보기 힘든데, 이렇게 풍성하고, 골드색으로 해서 빛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세도 데이스 금이라고도 하고, 사탕 금이라고도 합니다. 밥이 너무 많아서 내가 세 박스나 갈게요. 아, 요거 너무 좋아갖고 사장님께서 여러분께 득템 하시라고 세 박스나 가지고 오셨대요. 요것도 5,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풍성하죠. 요것도 8cm 풀분에 있고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시는 그런 수형이고 입장은 작고 깜찍하게 생겼습니다. 골드빛이 나중에 핑크빛으로 갑니다. 이거는 사탕 금이고요. 큐빅 크러스티도 이렇게 10cm 정도 되는 자국. 어머, 쟤는 금이야? 금무지예요. 금무지구나. 금무지로 이렇게 데리고 오셨네요. 요거는 목대가 길면서 자국이 참 잘 나오죠. 금무지, 여기도 금빛이죠. 큐빅 크러스틱 금은 가격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정도의 금이 잘 들어갔다면 3만원? 4만원씩 한다고 합니다. 요것도 5,000원에 드려요. 큐빅 크러스틱 무지 금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몽블랑입니다. 몽블랑이,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몽블랑은 동글동글 땡글땡글 귀여운 몽블랑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지만 같은 이름이라도 이렇게 다른 품종들이 몇 개 있죠. 요거는 백보얀 백분이 있으면서 진한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목대가 굵게, 그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자구도 나와서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몽블랑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8cm 풀분인데 훨씬 더 크죠. 가격, 요것도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준비가 돼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저쪽에서 사장님 뭐 다른 거 보고 미치겠다고 너무 싸다고 그러시는데요. 요거 몽블랑 여러분 5,000원에 이것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파스텔 철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풍성하고 사이즈도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철화랑 생얼이 같이 있어요. 전체 사이즈는 10cm가 넘을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색깔은 안 나왔지만 요 아이도 그 파스텔 톤의 핑크빛과 노란빛의 입장색 이렇게 같이 어울려지면서 크는 아이고 목대가 생기는 거예요. 요것도 5,000원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요것도 파스텔 제가 첨부 사진은 어떻게 물이 들어지는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요거 파스텔 철화입니다. 요것도 5,000원에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와, 연년이가 이렇게 풍성한 연년이가 왔네요. 와, 좋습니다. 이것도 사이즈 10cm가 넘는 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목대도 있으면서 자구도 이렇게 있습니다. 뽀얀 백분이 있고 요 아이도 빛감은 노랗게 빛깔을 내주거나 연한 핑크로도 나오고 그리고 연한 보랏빛으로도 색깔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입장은 이렇게 널찍널찍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봉오리처럼 모아지면서 수영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리고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것도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이거는 야곱샌인데 이렇게 풍성한 엄청 큽니다. 이것도 와, 이거 보세요. 이거 포장하다가 죽을 것 같아. 와, 이런 거는 한번 많일 수 있어요. 뽑아보면 다 이렇게 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께서 모아서 심어주시면 되고, 이건 야곱샘이 금이에요. 보시면 이게 보라색으로 안 되는 건데. 예, 근데 가격은 이렇게 내가 쏘는 써도... 거야 오늘. 쏘는 거예요? 이렇게 쏘시는 거라면 엄청 큽니다. 이것도 10cm가 뭐야? 15cm 되는 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거 작은 게 아니야. 난 작은 줄 알았더니 세상에 뽑아보니까 이렇게 커. 5,000원입니다, 여러분. 5,000원에 지금 빛감 안 나왔는데 빛감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올 거니까요. 이것도 여러분 없으시면 데려가서 키워보세요. 굉장히 순한 아이고요. 겨울에 냉해만 피해주시면 괜찮이 굉장히 오랫동안 예쁜 모습 덩쿨형으로 키울 수 있는 야곱샌이입니다. 자, 그리고 고사홍입니다. 고사홍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사홍은 빨간색의 빛감을 내주는 거고 목대가 있으면서 퍼지는 거고요. 요거 보시면 빨갛게 빛감이 이제 살짝 올려져 있잖아요. 요거 고사홍 얼굴이 지금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 둘 세 개 정도 돼 있는 거고 요것도 10cm가 넘는 사이즈에 지금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 가장자리만 이렇게 진한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고 있습니다. 목대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수영을 만들어내고 있는 고사홍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 5,000원에 드 입니다. 이거 6,000원 가격은 사장님께서 지금 아주 저렴하게 여기 또 오시는 분들께 드리려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신 건데 오늘 특가로 해서 5,000원 행복 속에 다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사이즈는 완전 받아보시면 놀라실 거고요. 요 고사홍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아르제 군생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르제도 10cm 정도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핑크빛의 빛감이 있고 보시면 목대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르제도 아주 사이즈 좋은데요. 이것도 5,000원에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도 데려가셔서 키워보시면 되시고요. 5,000원 행복. 와, 5,000원. 6,000원도 사실 엄청 좋은 가격인데 지금 5,000원에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아르제 군생입니다. 레드법사, 아 이것도 사이즈가 완전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굵은 목대가 있고 자연 군생이고 완전 빨강색으로 진하게 색깔을 내주는 레드법사 애연엽서가 가고요. 이거 자국은 정말 많고 크거든요. 아 무거워서 못 들어. 화분이 엄청 무거워. 이렇게 큰 화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5,000원에 드립니다. 또 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는 레드법사이고요. 지금 막 들어온 아이들 레드법사도 5,000원에 여러분께서 사실 수 있어요. 이거는 블루 엘프. 블루 엘프도 여러분 5,000원에 드립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15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목대 보시면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굵은 목대에다가 자구가 나와갖고 목대가 생겨서 이런 수형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좋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블루 엘프도 모두 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나 후쿠미니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8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 5,000원에 드립니다. 이것도 군생으로 해서 지금 목대가 가운데 있으면서 자구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나나 후쿠미니, 8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나나 후쿠미니. 아직은 지금 초록이게 많이 보이지만요, 이거 입장 짧아지면서 동글동글해지죠. 그러면서 수영을 만들어내는 자구 생산을 정말 잘해주는 나나 후쿠미니도 5,000원에 준비가 돼 있고요. 이거는 라울이에요. 이것도 사이즈가 완전 좋아요. 보시면 이것도 다 5,000원에 드린다고 사장님께 새로 주신 거고요. 이건 라울입니다. 바깥에서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 라울.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가격은 이거 둘레 6개 있습니다. 5,000원에 이거 드리고요. 괴마옥도 세상에 이렇게 좋은데 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괴마옥. 지금 굵은, 이렇게 보시면 굵은 목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 목대란다. 엄마 몸이 있으면서 거기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달려있는데, 요거를 5,000원에 지금 드린다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와, 요런 거는 뭐 사이즈가 뭐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5,000원에 사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5,000원에 아주 좋은 사이즈 괴마옥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괴마옥 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라밀라떼 철화도 지금 하얗게 정말 많죠.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된, 목지렁아가 된, 이건 라밀라떼 철화예요. 이것도 가격 엄청 좋은 가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5,000원에 사장님께서 쏘시는 겁니다. 5,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려요. 여기 뒤에까지 바깥에서 지금 짱짱하게 노숙을 하고 있는 이거는 라밀라떼 철화. 아이고. 라밀라떼 철화예요. 여러분 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세요. 생얼도 같이 있는 이런 수영도 있고요. 수영은 다 똑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몇 개 없습니다. 이것도 빠른 선택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라밀라떼 철하고요. 문스톤도 이렇게 밖에서 아주 짱짱이 달궈지고 있는 문스톤도 5,000원에 이두 군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스톤도 여러분 5,000원에 드리니까 이것도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온슬로우도 지금 15cm 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온슬로우예요. 온슬로우도 5,000원에 여러분께서 데려가실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것도 사이즈는 지금 10cm가 넘는 전체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아이도 지금 바깥에서 짱짱하게 노숙을 햇볕을 받고 있는 이건 온슬로우 여러분 5,000원이고요. 금도 5,000원에 드릴 겁니다. 이것도 가격 너무 좋은 완전 묵은둥이입니다. 목재도 다 돼 있고 색깔도 핑크핑크하고 이렇게 색깔 너무 이쁘고요. 돌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 보시면 이렇게 좋아요. 이두 군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마블 금이에요. 핑크색 보이시죠 여러분? 핑크핑크합니다. 이것도 5,000원에 드리니까 원하시면 마블 금 신청해 주세요. 금, 이것도 커팅 군생이에요. 커팅으로 된 후레뉴 금입니다. 그래서 입장이 동글동글하지가 않고 약간 뭐라 하지 삐틀삐틀 그리고 울퉁불퉁 돌기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레뉴 금입니다. 목대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요. 요 아이도 여러분 5,000원에 드립니다. 5,000원. 와, 이것도 좋죠. 몇 개 없습니다. 그것도 다섯 개 정도 보이는데요. 요 후레뉴 금도 여러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것도 데려가세요. 요거 루비 퍼피. 와, 이거 사이즈 너무 좋죠. 요거 5,000원에 드려요. 이것도 15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엽돼 갖고 이거 하엽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와, 이런 거 완전 강추 아니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이즈가 대박인데요. 이렇게 하얗은 떼면 되는 거고 스스로 이렇게 떨구기도 하고 그래요. 요건 루비 퍼피인데 이 15cm 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 꽃에 꽃도 너무 좋죠. 5,000원. 와, 이런 것도 그냥 덤인 것 같아. 너무 좋다. 루비 퍼피 색깔 나오면 여기 진한 핑크 보이시죠? 여기 더 진하게 되면서 페리도트처럼 동글동글해지는 겁니다. 하나도 5,000원에 드립니다. 이것도 수영은 다 똑같진 않아요. 긴 목대가 있으면서 이것도 이제 커팅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줄리아나 색깔은 빨간색의 빛감을 내주는 줄리아나도 이것도 수영이 다 똑같지 않고 지금 이런 수영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그런 수영도 있고 색깔은 이렇게 지금 빨갛게 나오는 수영도 있습니다. 요게 하나예요. 줄리아나도 5,000원에 드리니까 요것도 모아서 롱분에 작은 소형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이뻐요. 줄리아나입니다. 이것도 5,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이거는 아도데스예요, 여러분. 아도데스. 이것도 5,000원 묵지라가 된 아도데스. 아도데스는 이렇게 가는 목대가 있으면서 이렇게 동글동글 모아지죠. 이제 휴면할 때가 된 것 같죠? 여름에는 이 아이들 자죠. 자고 있으면서 가을에 또 깨어나는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동형 다육이라서 그런 거고요. 요거 지금 이렇게 물을 먹고 지금 좀 펴졌어요, 입장이. 근데 여름 되면 다 모아져요. 모카솜처럼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잘 그때 서늘한 시원한 방근을 두셔서 여름을 나게 하시고요. 가을에 또 내놓으면 너무 이쁜 색깔, 진한 빨간색의 빛깔을 주면서 동글동글 모아지는 수형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수형으로. 요거 빨간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묵지다가 된 아도데스도 5,000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미미티가 있어요. 수미미티도 5,000원에 드립니다. 이제 꽃을 이제 곧 펴줄 것 같아요. 만개를 하겠죠? 진한 핑크색으로 색깔을 해주는 수미미티. 정말 이것도 꽃이 피고지고 늘 항상 꽃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얘를 데려가다 놓으시면. 요건 수미미티입니다. 가격 요것도 5,000원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요것도 봐주시고요. 자, 금도 있습니다. 복년금 누다입니다. 이것도 누다 금줄 복년으로 일자로 잘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8cm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누다 금입니다. 가격은 이 아이도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멀로 묵둥이입니다. 묵둥이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뽀얀 백분이 이렇게 있고요. 오렌지 빛깔 나오죠. 엄청 예쁘게 잘 지금 달궈지고 있고, 사이즈도 8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있는 오렌지 멀로예요. 가격은 이것도 똑같은 가격, 균일 가격이고요. 마디바도 있습니다. 마디바도 사이즈가 10cm가 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아이도 5,000원에 드리고요. 이게 주름 꼬불꼬불 주름이 생긴 핑크색의 빛 마디바입니다. 초치미도 여러분 5,000원에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묵지다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애기 아니고요. 끝에 손톱이 아주 빨갛게 빛감이 나오고 있고, 초록빛과 함께 이렇게 얼려져 있는 묵지다가 된 묵둥이 터치미입니다. 8cm 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블랙킹 군생이에요. 이 아이도 5,000원에 드립니다. 와, 이것도 대박이죠. 까망아예요, 까망. 자구가 정말 많이 이렇게 3두, 4두 정도 되어 있는 이 아이의 블랙킨 군생입니다. 블랙킨 군생. 이 아이도 5,000원에 드린다니까 이것도 꼭 필수 선택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밥도 정말 많고, 묵둥이 군생이고요. 끝에 손톱이 지금 붉게 물이 들어져 있는 오밀조밀하게 안쪽으로 잘 모아져 있으면서 이런 수영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구가 정말 잘 나오죠. 굵은 목대가 안쪽에 이 아이도 있습니다. 가격 치아와 금부지예요. 치아와 금기가 있는 금부지 군생이에요. 이것도 사이즈가 10cm가 넘을 것 같아요. 이것도 금빛 보이시죠? 금부지, 치아와 금, 금이 나올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다가 자구들이 나오게 되면 막 금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키운 후에 커팅을 하셔서 따로 심으시면 치아와 금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또 자구 나오면 또 치아와 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요 금부지, 유전자가 금이 들어있는 치아와 금부지도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요거는 리틀 장미, 리틀 장미도 소개해 드립니다. 와, 뽀얀 백금이 너무 이쁘고요. 이것도 8cm 풀분에 있고, 이 아이도 가는 목대가 있으면서 깨끗하죠? 빛감이 아주 깨끗한 청순한 빛감을 가지고 있는 리틀 장미 금입니다. 이 아이도 있고요. 피치스 앵크림도 있습니다. 이 아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치스 앵크림, 아이고, 플라스틱이 들으니까 부서지네요. 햇볕을 정말 잘 많이 받았나 봐요. 핑크핑크한 피치스 앵크림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도 7.5cm 포트에 있고요. 이 아이도 5,000원. 아, 이거는 백야인데요. 백야도 드린대요. 이것도 사이즈가 지금 물을 안 먹어서 그렇지, 물 먹이면 완전 이거 두 배로 더 커질 것 같고, 짙은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고 있는 백야,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 아이도 5,000원에 맞춰주셨어요. 이 아이도 정말 좋은 가격에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백야입니다. 레스트 레인보우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레스트 레인보우입니다. 3두 군생, 4두 군생이네요. 와, 이것도 대박. 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색깔 너무 이쁘죠? 이렇게 그 얼굴들이 3두, 4두, 요거는 뭐 2, 3, 4, 요거. 몇 개 얼굴이에요? 정말 많죠? 이 아이도 라일락처럼 키우면 돼요. 키우면 되는 거고, 똑같은 수영으로 돼요. 목대가 좀 생기면서 군생이로 만들어지거든요. 요거 웨스트 레인보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드콘인데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까는 그 무스트로 보여드렸다면 이건 레드콘입니다. 이것도 묵둥이 엄청 예쁘게 다져져 있습니다. 이건 레드콘. 레드콘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폴리린지아인데 색깔 이 아이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완전 대박. 폴리린지아. 이렇게 예뻐요. 색깔이 너무 곱다. 요것도 지금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8에서 9cm 정도 될 것 같고, 와, 색깔 이쁘죠? 이 아이도 폴리린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5,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프레시 군생, 여러분 5,000원에 드립니다. 이거, 와, 이거 완전, 이 아이도 완전 뭐
가운데 예, 가운데 아직 젤리는 안 됐는데 이 아이도 까망 다육이에요. 가운데 젤리가 되는 거고 프레쉬 사이즈도 좋아요. 10cm 풀분에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 바깥에서 아주 짱짱하게 달궈지고 있는 프레쉬 군생 여러분 이것도 5,000원 행복입니다. 자 로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망도 군생으로 이렇게 색깔이 보라색 진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로망이에요. 보시면 여기 자구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주 통통하고 각진 입장을 가지고 있는 로망 군생 자구 잘 나오죠. 이것도 5,000원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메두샤 금인데 이 아이도 드릴게요. 와 가운데 골드빛 보이세요? 완전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 커팅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얼굴이 지금 3개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하엽이 이렇게 지고 있다는 거는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지금 가운데 보시면 생장점이 골드색으로 초록빛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엽이 지는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것도 목대가 긴 수형이고요. 가격 이것도 5,000원에 드릴 테니까 이것도 선택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꽃피는 그린서프예요. 그린서프 룬데리 닮은 거죠. 꽃은 룬데리랑 똑같고 얘도 진한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거고 이거 지금 8cm 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선택해 주시면 드린다고 하고요. 이거는 메비우스 금입니다. 메비우스 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7.5cm 포트 있고 빨간색의 빛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메비우스 금. 얘는 물을 많이 먹었나 보다. 퍼져있죠? 메비우스 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레몬로즈 금입니다. 이것도 목대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고요. 이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어저께 사장님께서 약을 주셨다고요. 살균약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물방울에 맺혀 있는 거고요. 요거 목대가 있으면서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는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요것도 5,000원에 드린대요. 요것도 하나 둘 셋 다섯 개 정도 있나 봐요. 여기까지 두 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레몬로즈 금입니다. 제이드스타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방금 물 주셨네. 물 정말 안 주셨는데 물 주셔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물을 먹고 탱탱해지고 있습니다. 제이드스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준비되어 있어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제이드스타예요. 로즈 아로아가 너무 이쁘네요. 색깔이 세상에나 이거 8cm인가 풀분이? 그 정도 되어 있는 풀분인데 밖에서 노숙을 시키니까 이렇게 예뻐요. 와 이렇게 물드는 로스알이야 보기 힘든데 세상에나 이거 5,000원에 이거 판매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빼면 되고 와 이거 색깔 너무 이쁘다. 이것도 환상이죠 여러분. 물드는 로스알이야 보기 힘든데 좀 초록이만 봤는데 이렇게 준비 바깥에다 내놓으니까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이것도 5,000원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000원에 여러분께서 데려가실 수 있는 품종들은 따끈따끈한 신상들과 함께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보여드렸고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사이즈와 지금 퍼프 사이즈와 그리고 풍성한 군생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너무 좋죠 여러분. 이렇게 큰 아이들을 오늘 5,000원에 다 드린다 하니까 이거 아까 꺼내놓은 야곱선 이거 진짜 크죠. 이런 아이들 고사홍도 정말 크고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아주 방금 들어온 아이들로 해서 5,000원에 여러분께 다 드릴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방금 이제 데리고 오신 거고 저는 이렇게 소개가 제가 해드렸죠. 로스로아리아 진짜 이쁘다. 이것도 5,000원이네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로스로아리아도 이렇게 색깔이 이뻐요. 이런 아이도 제가 보여드렸죠. 이것도 5,000원에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이것도 챙기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거 박스에 담겨 있는 거고 여기는 바이솔도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오셔가지고 골라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소식 5,000원에 행복으로 해서 명심이다. 여기 김포에 있어요. 여기에서 소개해드렸고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